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이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이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몇개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 상각 권리금입니다.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상물 매수 처분권, 부속물 매수 처분권, 일단, 매매 대금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 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 대금 채권입니다. 즉, 건축 자재를 돈 주고 사죠. 매매대금이죠.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명의신탁까지 이걸 기본으로 외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외우세요. 다시 보건복지부 매신. 얘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권인데 이 법률 규정은 특이하게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그럼 이 특약은 사전 포기도 가능하고 사후 포기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포기됐죠. 이 특약 효력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있죠? 세 가지 외우시는데 먼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물상 대위성이 없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항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항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에 세 가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우물의 유물 없습니다. 유치권에 우물의 유물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 빼고 다 있다 하시면 99% 맞습니다. 유치권에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까? 왼쪽이 없죠? 그럼 인정된다. 불가분성 있다. 소반성 있다. 비용상환 조항권 있다. 과실소추권 있다. 우물의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면 거의 다 맞습니다. 이세 가지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는데 5번에 왜 건축 자재가 딱 눈에 보일까요? 일단 매도 보였죠? 문제가 유치권인데 아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이죠.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 채권. 그럼 중간에 볼거 없죠. 제일 끝에 있다 틀렸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세 보세요. 보건복지부 매신에 오니까 답이 막 이렇습니다. 이걸 외우니까 저도 모르게 건축자재가 눈에 확띈 겁니다. 그럼 1번. 우물이 유물 없다. 물상대위 없습니다. 이번에 유치권 성립 배제특약 유효 그랬죠. 3번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죠. 그럼 이거 그냥 돌려준 겁니다. 이것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음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죠. 단 아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나요? 네, 있다.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해서요. 4번은 X 볼 필요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박스를 꼭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권리금이죠. 3번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겁니다. 1번 유치권은 포기할 수 있죠? 임의 규정. 2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3번 목적물이 멸실하면 모든 물권 소멸하죠.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4번, 피담보채권 엄마가 죽어요. 그럼 담보물권, 뭐 유치권이나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소유자가 목적물을 넘기더라도 유치권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유치권에서 아주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이건 보통 도급인 갑소유가 됩니다. 건물을 10억이라 가정해 보세요.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3억을 못 받은 게 있어서 이 갑소유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 쫓아가서 3억, 채권이 3억이죠? 3억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아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해요? 채무자 갑. 채무자 갑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을은 병에게 돈 빌려준 거 아니죠? 둘이 얼굴 본적 없으니까 제3자 병에게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자, 원칙적으로 을은 병에게 돈 달라고 못하고 병도 을에게 3억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병한테 안 나간다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병이 3억 줄 필요 없지만 지금 건물이 10억이고 채권이 3억이죠. 그럼 빼면 7억이죠? 그래서 병이 일부러 7억 이하로 보통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생활에서는 병이 일부러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요. 만약 5억 5천에 경매 받았습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병이 을에게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을 나가면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병은 토탈 얼마의 상골이 된 거죠? 을 3억 줬으니까 토탈 약 8억 5천에 상골이 된 겁니다. 그래도 한 1억 5천 벌었죠? 이렇게 원래 병이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지만 보통 실생활에서는 을을 내보내려고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실제에서는 가짜 유치권이 판을 칩니다. 가짜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보통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 신청 등기예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생긴 유치권은 과짜일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생긴 유치권은 진짜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진짜면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만큼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가짜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설령 진짜라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설령 진짜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죠? 근데 경락인에게만큼은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하면 압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 기준은 저당권이 아닙니다. 여기 저당권 없잖아요.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기준이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이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저당권 아닙니다. 그다음 경매로 인한 압류죠.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가압류도 아닙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4번 문제 복잡합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을,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 병의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하였다. 갑, 갑이 병, 경락인 매수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아까 했죠.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행사, 주장하려면 뭐가 기준이었죠?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그럼 일단 4번은 문제 첫째 줄에서 일단 갑은 채권, 채권이 있죠?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돼야 돼요. 기억.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럼 이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생긴 거죠. 그럼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피담은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둘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죠?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이미 3번 나왔습니다. 디귿, 건물의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 있죠.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절대 소급 안 돼요.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됐더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랄죠? 가로챈 게 기준입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율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절대 소급 안 돼요.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더라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랬죠. 가로친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저당권은 피담은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360조 원으로 온 거죠. 1번 원본, 2번 위약금, 3번 저당권 실행비용, 4번이 정답이죠.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 맞았죠? 1년 지연배상금 손해금입니다. 6번입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고르란 말이죠.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그 말입니다. 그럼 기억 보세요. 기억은 토지의 저당권이 있죠. 근데 그 위에 완공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죠. 미치게 됩니다.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 설정자의 차임 채권이 과실이죠. 과실은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여기처럼 압류 이후 과실은 미칩니다. 디귿은 정답입니다.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임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죠.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7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죠. 이 358조 임의 규정이라 반제 특약 가능합니다. 2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뒤부터 확인하세요. 그럼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못하기 때문에 앞에 협의취득이 매매죠. 그럼 그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3번은 제일 끝에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은 종된 권리가 제일 많이 나오죠.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럼 3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 미친다 해서 맞았습니다. 8번. 저당 목적물 변경물인 금전에 대해서 압류는 누가 해도 되죠.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죠.
제3자가 해주면 땡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아까 나왔죠? 과실은 원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부터는 미치게 됩니다. 다음 일괄김의 좋은 걸 공부하겠습니다. 가벽에 나대지가 있는데 저당권자 A가 나왔어요. 자,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일 끝에 X,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갑이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경매에서 을이 경납받았습니다.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될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하면 아깝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저당권이 건물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토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을이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따라서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럼 토지에서만 받게 되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없앨 수 있고 일괄 경매에서 건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괄 경매는 저당권이 건물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저당권 설정자 값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현재 값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이때는 못합니다. 그 다음 갑은 나대지를 제3자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제3자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일괄 경매 오다죠? 이후 설정자 갑, 빚쟁이 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가장 중요한 게 저당권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때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 건물은 안 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일단 일괄 경매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때는 일괄 경매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처럼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일괄 경매가 인정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안 됩니다. 다음 선택사항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음 건물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 결론입니다. 자, 8번. 갑은 을 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럼 일괄 경매는 일단 누구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지금 을이 설정자죠? 갑이 저당권자, 을이 설정자, 그러니까 을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네요. 그럼 저당 설정 전에 이미 을 건물이 존재했죠.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니까 일괄임에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1, 2, 3, 4, 5 기억 싹 지워요. 2번과 4번으로 줄어듭니다. 2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네요. 이때는 인정되죠.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해 있어요. 그럼 토지는 을 소유인데 건물은 병 소유를 안 되는데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정답이 4번입니다.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됩니다. 9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2번 잘 비교하세요.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물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무효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중승유에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자 하나고 제3자 명의가 안 됩니다. 네,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은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3번, 근저당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채권도 확정됩니다. 5번은 자 경매 신청 나왔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계약법입니다. 청약 승낙 옳은 겁니다. 1번 격제야 간 청약도 원칙 처리할 수 없죠? 도달 전이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달 전 그만 없으면 원칙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이렇게 맞았는데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합니다.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발송할 때 살아 있었죠.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입니다. 5번은 격승발, 격승발이에요. 격제야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은 상실합니다. 여기 528조고 정답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본적인 문제는 꼭 맞히도록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